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와 관련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과목 공부할 겁니다. 도대체 이 과목이 뭘까요? 그리고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잠깐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 과목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사회복지 기초과목 기초과목의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됩니다. 우리 사회복지 기초과목이 크게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두 번째 사회복지 조사론이라고 하는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가 시험 보는데 가장 먼저 시험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의 승점, 점수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그날 진행되어야 될 전체 시험의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좌우하는 그런 과목이 그런 영역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에요. 전체 문항은 어떻게 잘 알다시피 25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자 보시면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격이론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격이론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격이론이라는 것은 각각의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서 인간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 바로 성격이론입니다. 성격이론은 다시 크게 세 가지 정신, 역동이론과 두 번째가 행동주의론 마지막 세 번째로 인본주의론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정신 역동이론을 우리에게 심리학의 창시 또는 제1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주의론은 제2심리학이라고 얘기해서 정신역동이론에 반하여서 등장을 했죠. 인본주의론은 무엇이냐? 이 정신역동이론과 행동주의론 전체에 다 반하여서 등장한 제3의 심리학이라고 얘기하죠. 이 영역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정신역동이론 가운데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그리고 칼 융이 얘기했던 분석심리론, 아들러의 개인심리론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행동주의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과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론을 공부하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메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과 그리고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영역은 바로 발달이론이죠. 발달이론입니다. 발달이론이라는 것은 인간 발달의 보편성에 초점을 두고 인간은 어떠한 순서대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각각의 발달 과정을 거쳐가는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발달이론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내기서부터 시작해서 태내기 또는 태아기라고 얘기하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노인이 되어서 노년기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코스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 인간 보편성, 즉 이런 발달 과정마다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절차를 경험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체계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영역, 이 과목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속 인간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네, 환경 속 인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라? 환경 안에 있는 인간을 이해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인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유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환경도 있지만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해될 부분이 바로 이 환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 즉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의 한 구성 요인이면서 또한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한 요소로서 존재하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체계론을 공부할 거예요. 체계론 안에는 다시 일반 체계 이론과 일반 체계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 체계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틀의 체계론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체계론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인간 행동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왜 인행사를 공부할까요? 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공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우린 사회복지 실천가입니다.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회복지 실천가죠. 우리의 본업은 사회복지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회복지 실천가가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다분히 잘 아시겠지만 인간을 주제로, 인간을 재료로 하여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인간을 잘 알고 인간을 이해하여야만 무엇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큰 틀이 있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해보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것이고 인간에 대해서 잘 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가 쓰셨으면 인행사 공부를 하실 준비는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텐데요. 요 큰 틀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준비해 주신 다음에 본격적인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멋진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꼭 목표를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멋진 모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